여러분 안녕하세요. 휴거는 잘못된 종말론인데요. 그런데 휴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종말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거가 무엇인지, 왜 잘못된 것인지 알아보기 전에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의 종말론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면, 그리스도의 종말론은 예수님이 재림함으로써 일순간에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시간과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휴거론은 여기서부터 이제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휴거론은 일순간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 중에서 일부를 따로 떼어내어서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 7년 전에 비밀스럽게 일어나는 독자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 잘못된 점은 휴거를 이렇게 재림에서 떼어냈을 뿐만이 아니고 또한 휴거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지 알게 되면은 7년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재림 사건에서 독자적으로 떼어내서 만들어낸 이 휴거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휴거 날을 알기 위해서 또 이것이 비밀스럽게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이 세상에서 몇몇 그리스도인들만 비밀스럽게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그러한 주장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휴거가 비성경적일 뿐만이 아니고 또한 사회적인 불안과 초조 또 이러한 것을 유발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휴거는 비성경적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휴거가 비성경적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를 봐주시지요. 이 슬라이드는 최후의 심판은 휴거 1부, 재림 2부 이렇게 나누어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은 일순간에 온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개신교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킹 제임스 영어 성경, 많은 개신교 교우들이 교우님들이 좋아하시는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in the twinkling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휴거 일부, 7년 동안 세월이 지난 이후에 재림 2부 이렇게 나누어져 이루어지지 않고 in the twinkling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개신교 성경은 이렇게 영어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한국어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신교 성경 말고 가톨릭 성경을 한번 보기로 할까요? 가톨릭 성경에서 고린도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5장 51절 52절 같은 성경 말씀입니다. 51절 자, 내가 여러분에게 신비 하나를 말해 주겠습니다. 우리 모두 죽지 않고 다 변화할 것입니다.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리 될 것입니다. 나팔이 울리면 죽은 이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되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네, 이제 영어 성경 New American Bible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아메리칸 바이블은 영어권에서 미사를 드릴 때 꼭 이 바이블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미국의 주교회의에서 이렇게 결정돼서 선택된 성경입니다. 영어 성경입니다. 이 뉴 아메리칸 바이블 52절에 보면은 In an instant, in the blink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영어 성경도 개신교인들이 좋아하시는 킹 제임스 버전도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리고 가톨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뉴 아메리칸 바이블에도 이렇게 in the blink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리고 한국어로도 또 이렇게 동일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아버릴까요?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예수님이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보면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추수 때에 그때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라지 비유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즉 최후의 심판이 일순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의아해하실 것입니다. 들판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또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두 여인 중한 여인은 들려 올라가고 그것은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이렇게 의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맷돌질을 하는 두 여인의 비유가 나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이죠. 먼저 잘못된 번역인 개역 개정 번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39절 밑줄 친 부분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이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번역이 잘못된 부분을 제가 빨갛게 하이라이트를 해두었습니다. 개신교인들이 좋아하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잘못된 번역 빨갛게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노랗게 하이라이트를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이 부분 번역을 잘못했다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은 39절을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홍수의 예를 들면서 홍수가 와서 사람들을 데려가 버렸지, 사람들을 잡아가 버렸지, 내가 올 때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가 밑줄을 긋고 있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40절과 41절 두 밭에 있는 남자와 맷돌을 가는 두 여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제가 번역을 해서 그 밑에 보이죠? 올바른 번역 제가 번역을 해서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올바르게 번역된 부분을 노랗게 하이라이트를 해 두었습니다.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잡아가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의 오심도 그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잡혀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을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잡혀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을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항상 중요한 내용은 다른 부분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기로 하죠. 프루프리딩으로서 그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35절 37절입니다. 가톨릭 성경에서는 루카복음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5, 37절. 잘못된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은 동일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니라.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되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올바른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르게 번역하면은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잡혀가고 하나는 남아있을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 부분을 이 주여 어디 오이니까 시체가 있는 곳이 부분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올바른 번역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잡혀가고 하나는 남아 있을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이니까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만 맞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인자의 임함은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 노아의 홍수 때 보았지, 홍수가 와서 사람들을 다 휩쓸어가 버렸다.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이렇게 홍수가 휩쓸어가 버렸다. 그러한 상황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 첫째로 두 남자가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잡혀갈 것이요 한 사람은 남아 있을 것이다. 또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은 잡혀가고 한 여인은 남아 있을 것이다. 잡혀간 여인들은 이제 죽음의 천사에 의해서 잡혀간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의아해서 예수님, 어디로 잡혀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체가 있는 곳으로 잡혀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체가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니지요. 그곳은 심판받는 곳입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마치 휴거가 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또 주장하는 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휴거론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휴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휴거는 성경에 없다. 그리고 휴거는 믿게 되면은 불안과 초조 이러한 것에 휩쓸려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